네, 빨간 축구입니다. 네, 금양그린파원의 청약이죠. 네, 3월 2일, 3월 3일이고요. 삼성증권이 수수료 2천원 있고 수요일치 결과가 잘 나왔죠. 삼성증권은 특이하게 첫날은 네, 22시까지 네, 청약을 받죠. 왜 그러는지. 네, 매번 이 시간쯤에 집계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시간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네, 4시 반 현재 네, 청약 건수는 6만 2천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비교적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수요일치 결과가 좋아가지고 네,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반 경쟁률은 네, 34, 비례는 한68 정도 나왔고요. 현재 1일차 16시 30시 현재 1,3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비례 안주는 34만 5천 원이고 네, 상장일은 3월 13일이죠. 유통 가능 비율은 28.57%, 수요 기간 하객 예측이 수요일치 기간 하객 예측이 18.19% 나왔고요. 빨조비는 0.64. 네, 청약 이후에 기간 하격이 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 네, 수치가 좀 좋게 나오겠죠. 근데 사실 수요일치 결과가 이렇게 좋을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냥 뭐 조금 그래가지고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공모주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잘 가는 듯 보여지고 첫날에 6만 건 제법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일차에도 제법 들어오겠죠. 네, 나노팀이 30만 건 이상 들어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들어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균등은 1.25줄 테고 좀 적게 들어온다, 한 20만 건 들어온다 그러면 균등은 1.88일 겁니다. 대략 뭐, 한 주에서 두주 정도 네, 균등이 배정될 거라고 보여지고, 1만 원이니까 만 원에서 2만 원이죠. 운 좋으면은 2만 원. 운이 나쁘면은 1만 원이 배정이 될 거고, 비례는 한 3조 5천억에서 한 4조 8천억. 나노팀이 5조 이상 들어왔는데, 거기까지는 힘들어 보이고요, 사실상. 3조 5천억에 들어온다면 비례 한 주는 1천만 원. 네. 한 4조 8천, 5조 가까이 들어온다면 비례 한 주당 1,300만 원. 9,200, 500만, 9,000, 250만 원이죠. 네. 삼성증권은 온라인회원 네, 50%로 네, 제한이 되기 때문에 청약 수량이 네, 18,500주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증거금은 9,250만 원이 필요할 테고 배정이 11주, 12주 또는 8주 정도 배정이 될 겁니다. 만약 이 정도 12주 정도 네, 12주 정도 배정이 된다 그러면 네, 12만 원을 배정을 받는 거죠. 12만 원 배정 받아서 더블 정도 오늘 네, 바이오 인프라 상장하는 거 보니까 네, 따상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따상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사실상 네, 더블 정도 터치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렇게 간다 그러면 한 12만 원 수익인데 1억 5% 1억에 대한 네, 5%로 계산했을 때 네, 4일치 이자가 네, 한 5만 5천 원 정도 발생하죠. 물론 더블이 간다 그러면은 12만의 이익이 나오니까 뭐 청약을 하는 게뭐 최근 공모주 흐름을 봤을 때는 네, 뭐 더블 정도는 주지 않을까 네, 싶어 보이는데 오늘 바이오 인프라 급락하는 모습을 보면 네, 투심이 네, 공모주 분위기가 조금 위태위태해 보이긴 해요. 사실상 네. 네, 업종 테마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저는 뭐 균등은 다할 거고요. 네, 비례 여부는 내일 경쟁률을 보고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정도 배정한다 그러면 사실 네, 그렇게 청약의 메리트가 네,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